용기 선수가 이제 그래서 교체로 들어가면 네. 그 노래가 울려 퍼지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노래. 네네네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혹시라도 보기 싫어. 노래 시키신 게 갑자기 땀이 엄청 나가지고 보기 엄청 해야 되는 거죠? 네. 짧게 좀 할까요? 네. 아 보기 좀. 수원의 사나이 염기우는 수원이의 엠바를 쓸 거야. 염기우는 엠바의 지배자.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 슈퍼매치. 수많은 스타가 탄생했고 잊을 수 없는 스토리를 낳았던 슈퍼매치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우승을 다퉜던 축구 명가 수원 삼성과 FC 서울.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열기가 덜하다곤 하지만 여전히 슈퍼매치는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축제라 부르는 선수들의 피땀 눈물이 섞인 슈퍼매치는 양팀 팬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라이벌전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측량의 라이벌이고 지금 순위도 비슷하고 해서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겨야 하는 경기고 우리 수원 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즘 성적이 비록 좋진 않지만 이 경기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매치 하면 빠질 수 없는 선수 염기훈. 2010년 수원 이적 후 수많은 슈퍼매치를 경험한 염기훈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마다 등장하는데요. 무대형 선수는 이제 오른발이잖아요. 4년 연속 슈퍼매치 승리가 없었던 2019년의 수원. 선제 실점 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염기훈이 프리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 전, 2018년 어린이날에 만난 수원 삼성과 FC 서울. 페널티킥, 염기훈, 슛골! 만의 골입니다. 스코어 2-1. 뭐니 뭐니 해도 슈퍼매치 염기훈 하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죠. 자, 한 번에 넘어옵니다. 정대사 받아줘! 염기훈이 한 골 두 개의 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전설의 세레머니가 등장한 2015년의 슈퍼매치. 2015년 4월에 열렸던 슈퍼매치였었는데요. 전화로 인터뷰를 하다가 서로 약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원 팬들이 그 응원가 부를 때 되게 멋있는데 약간 지휘하듯이 한번 그런 퍼포먼스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그 슈퍼매치에서 정말 환상적인 득점을 하고 염기훈 선수가 그 골대 뒤에 있던 수원 팬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듯이 교향악곡을 지휘하듯이 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연마애라고 그때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아 염기훈 정도의 존재라고 하면은 경기장에서 수원을 위해 응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끌 수 있구나 그 존재감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염기훈 선수
정부의 현악상을 떠올릴 때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팀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바꿨던 히어로 염기훈. 이날도 지난 슈퍼매치 속 명장면 재현을 위해 후반 교체 투입했는데요. 16라운드 전까지 승점 18점. 같은 승점을 기록했던 양 팀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슈퍼매치에서 패하면 그 상처가 크다는 걸 잘 알기에 슈퍼매치에 거는 팬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염기훈은 후반 내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후반 12분 FC 서울의 득점 이후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데요.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FC 서울. 그리고 단 하나의 유효 슈팅 기회를 살리지 못한 수원 삼성. 결국 추가 시간 마지막 찬스까지 살리지 못하며 팀과 염기훈은 허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4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탔던 수원 삼성에게 슈퍼매치 패배는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특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염기훈은 아쉬운 마음이 커져갑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한 염기훈. 그에게 슈퍼매치가 몇 번이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과거에 관심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은퇴를 먼저 예고한다는 게 저한테도 좀 조심스러웠지만 팬들과 헤어지는 그 시간이 시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서로가 조금 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다 같이 구단이랑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건 싫었어요. 내 은퇴를 정하는데 타인이 너의 은퇴 시점을 정해주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싫었었거든요. 내 은퇴 시기는 내가 정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프로에 내가 몇십 년을 운동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을 내 선택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은퇴를 선택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타인에 의해 은퇴를 결정을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을 했었고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은퇴를 얘기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팬들과 헤어질 시간을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올해 은퇴를 발표를 할 때는 첫 번째 계기는 저는 40살까지 항상 나는 축구선수 40살까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올해 딱 40살이 됐고 정말로 제가 은퇴를 예고하고 나서부터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 간절했고 이 하루하루가 후배들과 지내는 시간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잘 써야겠다고 하면서도 좀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수원이라는 팀이 뭐 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항상 1년 시즌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는 제 힘으로 막 후배들을 끌고 막 했었는데 요즘은 힘에 붙이는 것도 좀 느끼더라고요. 또 제가 경기를 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전에는 제가 막 혈기왕성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막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경기도 많이 못 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조금 요즘은 좀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왜 제가 은퇴를 하면서도 제가 좀 미련 없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나는 은퇴 후 지도자를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은퇴하면 지도자를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제가 어디서 지도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도자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A급까지 선수하면서 따놨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지도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저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도 제가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정 없는 이별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죠.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위해 염기훈은 이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1년간의 은퇴 시즌이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과 헤어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최초, 최고, 최다 수많은 기록의 중심에 섰던 염기훈. 수원 삼성 내에서 FA컵 우승을 3번이나 경험한 베테랑 염기훈은 팀 내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수많은 공격수 곁에서 특급 도움이 역할을 하며 K리그 최초로 100도움을 달성, 동시에 최다 도움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군요! 자, 이번에 타가트가 지금 조은희 선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골이... 염기훈의 왼발 끝에 웃고 울었던 팬들. 2대 1 또 달아나는... 황금 왼발답게 K리그 최다 프리킥 골 역시 염기훈의 기록입니다. 정교한 패스와 슈팅으로 국가대표까지 승선했던 염기훈. K리그 17년차 20대에 데뷔해 어느덧 40대를 바라보는 염기훈. 이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되어 K리그를 누비고 있습니다. 최저 지수라고 할까요? 수원에서 조선사도 블루인 제 뭐라고 할까? 영원한 전설이죠. 은퇴 앞둔 연규 선수 혹시 저희가 두 번씩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1년만 더 해주세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1년만 더 해주세요. 팀의 구심점 그리고 팀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경기장에서 뛰지 않아도 언제나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팬들의 마음이 그의 왼발을 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북에 있을 때는 수원을 생각을 안 했었죠. 일단 전북에서만 나는 무조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또 뭐 구단 내부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전북에만 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를 불러줬던 팀이 또 수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이랑 이적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서 제가 울산으로 트레이드 되면서 또 그게 어렵게 불발이 되고 또 울산에서도 이제 계속 있다가 제가 수원이랑 또 어느 정도 얘기가 있다가 제가 또 이제 대표팀에서 피로골절이라는 거를 다쳐서 수술한 상태에서 그게 또 이제 이적이 없어질 찰나에 차범원 감독님께서 우리가 고쳐서 쓰면 된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어렵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원이라는 팀에 왔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팬들도 많이 안 좋아하셨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적하는 그런 게 좀 잡음이 있다 보니까 팬들도 조금 안 좋아하셨고 또 제일 먼저는 바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직시 전략감으로 수원이 그때 당시에는 선수를 직시 전략감으로 뽑아서 썼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고 부상된 상태에서 저를 영입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안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기억이 좀 남아서
2010년에 이제 수원 삼성으로 이적할 때만 해도 팬들이 꽤나 반대 여론이 좀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상을 당해 있었고 과연 수원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있었는데 2010년에 그걸 잘 보여줬고 2011년은 본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2015년 다음으로는 커리어 하이를 갖다 찍었던 그래서 수원 팬들한테 아 염기훈은 이제 수원이야 염기훈은 블루야 라고 하는 그걸 보여줬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랑은 이제 구단 프런트와 선수로 만나면서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선수로서 뭐 가진 기량이나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생활을 갖다가 하는 그 모습에서 저보다 이제 띠동갑인데요. 제가 인간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83년생, 올해 나이 만 39. 선수로서 만개했던 기량은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선발보다 교체가, 전반보다 후반 투입이 익숙해졌습니다. 직접 뛰진 못해도 벤치에서 후배들을 향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을 보내는 염기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네,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진철이 형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전북에 있을 때 진철이 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4살 차이 나거든요. 진철이 형이 보면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경기를 풀타임을 뛰고 그 다음날 회복운동할 때 만나면 진철이 형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못 모르고 진철이 형 많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정말로 내가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 나이에서 오는 그 피곤함은 감출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길은 진짜 잘 보여요. 제가 패스길이나 그런 게 보지만 좀 어느 정도 힘이 들 때 내가 저거 뛰어가야 저거 수비해줘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은퇴하신 그 형들의 그런 말이 정말로 경험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말들이 저도 이제는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팀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내가 이제는 엔트리조차도 이제는 후배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정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올해 은퇴한다고 하면 더 마음이 편하게 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운동하는 것조차도 소중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후배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후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출근할 때도 조금 마음이 새롭고 라카에 앉아서 기구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다르고 그냥 클럽하우스 오는 그 자체도 마음가짐이 다르고 또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 버스 타고 경기를 나가는 그 빅보드에 가는 그것조차도 조금 작년과 또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더 잘해야지. 더 진짜 내가 더 간절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도 하고. 케이리그를 누비는 세 명의 1983년생. 그중 83년 2월생으로 K리그 최고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의 김광석 선수입니다. 2003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해 올해 벌써 20번째 시즌을 맞은 김광석. 포항의 상징 원클럽맨이었으나 2021년 인천으로 이적. 올 시즌 17경기에 나서며 나이를 지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K리그의 최고참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최고참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해서 뭐 영광이나 기훈이처럼 구기 성향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냥 K리그에서 연습생으로 와서 남들처럼 막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던 선수라서 베테랑이라는 것보다는 전 연습생으로 와서 너무 좀 간절하게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감독님들 그렇고 들어보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너를 찍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운이 좋은 것도 있고 감독님들도 잘 만나서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베테랑으로서는 아직 어색하고 좀 그래요. 솔직히 제 마음은 아직은 연생 약간 1, 2년 차 느낌인데 몸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슬프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꾸준하게 남들 게임빌 때 저는 운동하고 그냥 그 운동으로 성실하게 버텨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계속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는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걸 하고 제가 상대 공격수보다 실수를 적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이 오래 버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다 보니 어느덧 20년 차 K리거가 됐다는 김광석. 올 시즌 새롭게 비상한 인천에는 김광석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김광석이 짠물 수비로 상대를 압박했고 그 결과 인천은 9년 만에 파이널 A에 오를 수 있었죠. 또 한 명의 1983년생 성남의 수문장 김영광. 2020년 성남으로 이적해 3시즌째 성남의 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끝나면 목이 쉬고 유니폼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나이가 많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라도 허투루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누워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 운동 하루 일과 딱 마무리하고 잘 준비를 하고 딱 누워서 천장을 딱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야, 영광아 너 오늘 최선을 다했어? 라고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줄넘기 하고 점프하고 제가 부족한 게 신장이었기 때문에 그 신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프나 순발력 운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녁에 운동을 또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시간에 잠을 좀 더 자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질문을 해서 자신 있게 그래 나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조금씩 앞서가더라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만들어온 시간. K리그 베테랑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세 사람은 서로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나는 솔직히 해서 그 선수들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대표팀을 했고 이런 사람이 더 유명했기 선수라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와 김영광이다, 와 영김이다, 영김이 나한테 말을 거네? 약간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그거는. 그리고 그라운드 보면 아 쟤들 진짜 오래 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대표팀까지 하면서까지 저렇게 오래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으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는 아마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는 만족하지 않고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게 보이기 때문에 기훈이도 그렇고 광석이도 그렇고 단순히 몸 관리만 잘한다는 게 아닌 본인들의 노하우들이나 그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아마 알고 지금까지 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많이 전수해주고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조언을 해주실 거라, 조언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훈이도 그렇고 황석이도 그렇고 느끼는 부분은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살아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똑같이 느낄 거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노력했는지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기훈이도 그렇고 광석이도 그렇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딱 은퇴를 했을 때 뒤돌아봐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후회는 있을 건데 아마 이만큼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마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의 어느 날 모처럼 경기가 없는 휴식일 유니폼을 벗은 염기훈 선수가 찾은 곳은 한 축구 교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꼬마 낯이 익네요. 왼발잡이에 등번호 26번 공을 끝까지 보시자. 골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네가 어디에 맞힐 건지만 보는데 그렇지 잘 들어왔어. 발등! 염기훈 선수의 아들 선우군이네요. 이 귀여운 꼬마가 와 벌써 이렇게 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염기훈 축구클럽에서 센터백을 맡고 있는 5학년 염선우입니다.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겨있는데 왜 잠겨있어요? 경기할 때 말을 많이 하니까 딱 경기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어떻게 센터백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돌아가면서 봤는데 3학년 때부터 코치님이 센터백을 보라 해서 센터백을 보게 됐어요. 위기일 때 그런 막아내는 그런 재미로 센터백을 보는 거. 아빠 같은 선수를 딱 잘 막아내는 그런 센터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못 막아? 아빠를 선수로 만나서, 상대 선수로 만나서 네. 어떻게 말할 거야? 아빠가 좀 느리니까 스피드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기술을 할 건데 나는? 어? 그럼 또 패스잖아. 아빠 플레이에서 이건 좋다. 어떤 게 좋아요? 킥이랑 슈팅? 킥이랑 프리킥? 이렇게 대등을 할 때? 또 저 프리킥도 잘 차는데 요즘 좀 그러니까 프리킥은 아닌 거. 그러면 선우가 생각했는데 아빠 플레이 중에 아쉬운 거. 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뛰니까. 아빠의 프리킥을 쏙 빼닮은 선우. 선수 염기훈도 선우와 함께 있을 때면 영락없이 학부모 모드로 변신합니다. 염기훈이 은퇴를 결심하기까지 가족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미안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은퇴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특히 효주가 아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왜 아빠는 뭐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많이 은퇴해서 나랑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은퇴를 딱 예고를 하니까 선우도 그렇고 효주도 그렇고 은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요즘은 이제 아빠가 TV에 나오고 이런 게 좋나 봐요. 그래서 전에는 효주가 축구에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경기장을 가도 그냥 축구를 안 보고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지 아빠가 TV를 보고 이거를 조금 찾아보고 또 구단 유튜브 영상 찍어보면 그걸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좋고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은퇴를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선우는 몇 살 때까지 축구? 그래도
아빠처럼 마흔 안 넘었을 때 딱 그만두는 게. 아빠는 지금 마흔인데 아빠 은퇴하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아빠가 괜찮은 것도 좋은 것도 있어서 이거는 근데 좀 제가 생일 때 아빠가 전지훈련에 가 있으니까 제 생일 때 아빠랑 같이 못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괜찮은 게도. 선우가 그러면 1월? 네, 1월 생일이어서 항상 선우 생일 때는 전지훈련을 가 있어서. 선우 태어날 때도 대표팀에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도 못 있었고 생일 때도 같이 못 있고 계속. 아빠랑 생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네. 미래를 준비하며 지도자의 꿈을 키워나가는 염기훈.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선우. 염기훈 부자는 함께할 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는 제가 감독을 정말 프로 수원에서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모르잖아요. 정말 김기동 감독님처럼 그렇게 선우랑 저도 감독과 선수로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더 조심스러울 것 같고 조금 좀 마음이 어떨까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좀 뭔가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빠한테 축구를 좀 배워보니까 아빠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직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배워봤잖아. 배워봤잖아. 아니 잠깐이잖아. 은퇴를 선언하고 시작된 2022 시즌. 그러나 염기훈의 은퇴 시즌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팀의 주축이었던 김민우와 정상빈이 떠났고 기대를 모았던 권창훈은 김천상무에 입대. 큰 공백이 생긴 건데요. 2월부터 4월까지 1승 4무 4패. 7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며 박건아호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 정승원과 불투이스, 류승우가 팀에 가세했지만 시즌 초 큰 시너지는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염기훈의 출전 시간이 점점 줄며 박건아 감독과 고참 염기훈의 사이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체 없는 불화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갔고 박수 칠 때 떠나기로 한 염기훈의 은퇴 시즌에 잡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박건아 감독님도 더 대화를 좀 더 많이 해봤으면 내가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더 많이 해봤으면 아니면 박건아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더 대화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움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감독님과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게 나이 많아서 조금 아 내가 불러서 얘기하면 어떨까? 아 내가 찾아가면 감독님한테 찾아가면 감독님 불편하니까 이런 게 서로 이게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박건아 감독님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내가 먼저 다가 감독님한테 갔으면 어땠을까? 반대로 감독님이 나를 한 번에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좀 우리가 자주 찾아서 얘기 좀 하자. 너도 자주 찾아서 얘기해라.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먼저 해봤으면 그러면 더 감독님과 나랑 저랑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는 그 서먹함이 없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게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박건아 감독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감독님이랑 그런 걸 하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 하니 나가고 나니까 그런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1승 4무 4패 어느새 11위까지 추락한 수원 삼성. 팀 성적에 책임을 지고 박건아 감독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제7대 감독으로 이병근 감독이 부임했죠. 침몰하는 팀의 터닝포인트가 된 이병근 감독의 부임.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또 그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은 영기훈의 이름 석자. 부임 첫 경기에서 이병근 감독은 팀 반등의 키플레이어를 염기훈으로 낙점하며 후반 내내 염기훈을 기용했는데요. 염기훈은 결승골에 관여하며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선수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수원의 여름은 덥고 힘들었습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떠난 제주 원정길. 팀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한 팬들의 응원은 제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염기훈의 출전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후반 35분, 이병근 감독의 선택은 베테랑 염기훈이었습니다. 남은 10분 모든 것을 쏟아내기라도 하듯 활발한 움직임으로 제주의 공격을 막아낸 염기훈. 흔들릴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는 리더십, 그리고 전성기에 비해 스피드는 떨어졌지만 녹슬지 않은 기량. 10분간 모든 걸 쏟아낸 염기훈. 짧은 출전 시간이지만 간절함이 느껴진 염기훈의 10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암 원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마지막 슈퍼매치였기에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는데요. 한 경기 그 이상의 의미. 모두가 이 경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29라운드, 무조건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양팀. 수많은 슈퍼매치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섰던 염기훈. 그러나 이날도 시작은 벤치였습니다. 파이널 A를 향한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양팀. 전반 27분, 오현규의 득점에 이어 4분 만에 다시 추가골을 터뜨린 수원 삼성. 그라운드 밖에는 12번째 선수 염기훈이 있었습니다. 마치 후배 선수들과 함께 뛰는 듯 그 누구보다 경기에 집중했는데요. 함성과 박수로 경기장 밖에서도 함께 뛰는 염기훈. 후반 18분, 오현규가 멀티골로 슈퍼매치를 압도했습니다. 염기훈은 후배의 득점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가장 기뻐했는데요. 슈퍼매치가 분위기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큰 리액션과 함성으로 후배의 득점을 축하해줍니다. 일단은 저는 라이벌이고 저희도 경기장을 하면 자존심을 걸고 하고 정말 전쟁처럼
친한 후배들이지만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정말 진짜 일부러 깔 때도 있고 정말 막 태클도 막 심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슈퍼맨십 임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라이벌이 있고 또 서로를 물고 뜯고 막 이겨야 된다는 그런 라이벌이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항상 뭐 욕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대 저희가 슈퍼매치를 하면 서울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존중을 하고요. 정말 서울 팬분들도 정말 존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슈퍼매치가 뭐 당연히 선수들도 슈퍼매치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겠지만 팬분들도 앞으로 더 슈퍼매치라고 하면 서로가 더 이렇게 응원전을 더 해주셔서 선수들한테 더 저희 수원팀도 그렇고 서울팀 선수들한테도 좀 힘을 더 이렇게 불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날도 이병근 감독의 선택은 베테랑 염기훈이었습니다. 후반 30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슈퍼매치에서 자신의 응원가를 들으며 경기에 나선 염기훈. 염기훈은 노련한 플레이로 파울을 유도하며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욱 거세지는 비만큼 치열해진 경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염기훈. 그의 왼발에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라운드에 울려 퍼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응원가. 정든 푸른 유니폼. 이제 염기훈의 시대가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정말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제 수원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팀이 됐고 또 저도 이 팀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팬들보다 더 좋은 팀이 이 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안 뛰더라도 이겼으면 좋겠고 정말 이 팀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느 팬들 생각하는 우선 수원이라는 팀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 팀의 팬이 됐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이라는 팀은 다른 팀하고의 비교를 좀 한다면 굉장히 선수들의 정신? 그런 게 굉장히 다른 팀과 좀 다르다. 여기 수원팀이라는 데 입단했을 때는 선수들이 그만큼 이렇게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과의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팀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보는 게 너무 다리 떨리고 여기서 그냥 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후배들이 잘해줘가지고 힘들게 잘 뵀는데 너무 눈물도 많이 났고 오늘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잘 드는 것 같아요. 그 팬들한테도 감사하고. 수원의 상징이었던 왼발의 지배자부터 기록 제조기였던 K리그 레전드, 팀과 후배를 위한 헌신의 아이콘까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축구와 팀의 진심이었던 염기훈. 우리는 그렇게 염기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